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도전으로 돈 되는 길을 찾고. 요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죠. 한 발 앞선 생각으로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라. 털어내는 족족 돈벼락이 떨어진다는데. 튼튼하고 아프지 않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노동력, 인건비까지 줄여라. 새어나가는 돈까지 꽉 잡는 부자농부.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5일에서 7일 정도 삭히는 거예요. 그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농업으로도 안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찾기 위해 길을 찾아나선 우리 여지 PD. 인건비는 줄이고 대량 생산을 해 부자가 됐다는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혹시 이 작물이 성공 비법의 결과물일까요? 부자가 만들어준 작물들이 뭐예요? 저랑 가시죠. 차에 타세요. 부자 작물이 뭔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차에 태우는 부자 농부. 작물이 어디에 있기에 차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호기심은 더욱 커지고. 자, 부자 작물 영접하러 떠나봅시다. 꽉 잡으세요. 불쑥 가파른 산길로 들어서는 차량. 길은 더욱더 가팔라지고 난간 없는 경사로까지. 어허, 삐끗하면 사고로 이어질 상황인데. 야, 이거 뭐야. 이런 위험천만 높은 곳에 과연 부자 작물이 진짜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뷰가 좋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최정상.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해발 500m. 다 진 풍경이 펼쳐져 좋긴 한데요. 도대체 어떤 작물을 보여주시려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작물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 나무가 다 부자 작물? 그러나 눈으로 봐선 무슨 나무인지 통 모르겠는데요. 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이게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동그란 열매가 부자 작물? 탱자 같기도 하고 돌배 같기도 한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예요? 아, 이거 한번 보실까요? 따드릴게요. 이렇게 따면 뭔가 보이지요? 네. 이게 뭘까요? 아, 호두예요, 호두. 호두! 두껍고 푸른 껍질을 벗기면 영양가 듬뿍 호두알이 쏙! 고소한 맛이 일품인 건강식이죠. 이 호두로 연매출 8억을 올리고 있는 강병택입니다. 호두재배 14년 차 연매출 8억 원의 강병택 부자농부입니다. 임야 면적 약 28만 7천 제곱미터. 산 하나를 통째로 호두 맛이었다는 부자농부. 호두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호두 깨뜨려 시원하게 깨보겠습니다. 시선 닿는 모든 호두나무가 다 부자농부의 것. 보기만 해도 허허 풍족합니다. 여기가 청금산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에 450에서 500구지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거의 4,500주 정도, 5,000주까지도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수만 많다고 다가 아닙니다. 품종 선택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신품종이라서 요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지구서 이게 깨면 네 이렇게 깨면 이렇게 깨집니다. 호두가 이렇게 피가 얇아요. 그래서 까먹기가 참 좋습니다. 이게 생과로도 먹는데 생과로는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먹어볼 수 없고 건조된 걸 많이 드시죠. 이게 생과라요. 이 건과류, 말린 건과류하고는 좀 틀리고요. 좀 아삭하니 맛이 또 색다른 맛을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뭐가 드세요? 아니 호두 같지 않죠? 네, 호두 같지 않고 네네. 약간 생밤 씹는 네네. 식감이 생밤 같고 네네. 되게 마른 호두보다는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네. 촉촉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 시기 딱 한두 달 정도밖에 못 먹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수령이 3년에 걸쳐서 심어서 최고 오래된 게 이제 13년 차, 14년 차 요 정도 됐어요. 한참 수확을 볼 시기죠. 때마침 호두 수확 시기. 그럼 어서 서둘러 볼까요? 호두 열매를 따르면 장대는 필수. 10m는 좋게 되는 장대를 여러 챙깁니다. 튼실하지만 가벼운 대나무를 공수했답니다. 그런데 그건 그물망 아닌가요? 설마 산에 고기라도 잡으러 가시게요? 대표님. 네. 장대를 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물망은 왜 실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따라와 보시죠. 이번에도 일단 따라와 보라는 부자농부. 준비물 챙겨 들고 호두나무 숲으로 따라가 봅니다. 장대 메고 그물 이고 영락없는 물고기잡이 조합인데요. 도대체 이 산속에서 어떤 용도로 쓰려는 걸까요? 이것 좀 펴라. 조각나 있지 않고 넓고 긴 한 폭짜리 검은 그물망을 호두나무 사이 바닥에 쭉 펼치는데요. 워낙 넓어 인부 여럿이 붙어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오케이. 겹쳐지지 않게 검은 그물망이 다 펼쳐지자 거기 말뚝 받아 이거. 말뚝으로 고정하는 그물망. 도대체 용도가 뭘까요? 이게 멍석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떨어진 걸 줍는데 그 인건비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올라가서 털어서 이제 수집하기가 편하게 지금 멍석망을 까는 작업을 보여드린 거예요. 드디어 장대를 집어든 보자농부. 지난 여름 동안 속을 꽉 채웠을 호두를 수확합니다. 눈이 아니 호두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호두를 수확하는 요령이 따로 있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눈이 이제 내년에 호두를 물고 나오는 눈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털 때 보면 때려서 꺾어지면 안, 이렇게 부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호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러지면 털 때 이 결대로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털어야 상처 없이 잘 털 수가 있어요. 그때 번개보다 빠르게 나무를 타는 인부. 장대가 닿지 않은 곳에 호두를 묘기하듯 털어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사람들이 하는데 이 동남아 쪽의 사람들이 보통 나무를 잘 타요.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잘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쉽게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시죠? 늘 안전이 최우선. 야, 거기 조심해라. 떨어진다. 미끄러워. 거기 발 조심. 나무를 잘 타는 한 사람이 상층부 호두를 털어주고 동시에 하층부 호두를 털어주면 수확 작업은 호두나무 한 그루 20분 남짓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 끝나면 내려와서 이 망을 추스려서 호두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알맹이만 박스에다가 폰티 박스에다 담아서 적재를 하고 있어요. 그물망 덕분에 수집이 편해진 작업. 꽤 여러 상자가 채워졌습니다. 한 상자 평균 40kg 무게 성인 남자 둘이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묵직한데요. 이야, 이게 정말 호두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게 맞나요? 보통 이제 이 콘티 한 박스를 따졌을 때 한 많이 딸 때는 한 8개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따는 거 한 3, 4개 정도까지도 나오는데요. 한 4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조된 아로드 상태로 40톤이에요. 수확량이 엄청나지만 멍석망 덕분에 호두 수거 시간이 줄어 일주일 만에 수확이 끝난다고 합니다. 야, 망 걷고 깨끗하게 다 주워. 호두 다 주셔야 돼. 호두 잘 털어져.
오케이. 멍성멍 밖으로 떨어진 호두 알까지 꼼꼼히 챙기는 어르신. 아, 저희 아버지세요. 네. 네. 예. 아들이 이제 귀농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귀농한 지가 10년이 뭐요. 훨쩍 넘어서 이제 아들이 다 맡아서 다 하죠. 그래도 아들은 내년 아버지에게 확인을 받는다는군요. 좀 어떨 것 같아요, 상태는요? 상태 이제 껍데기 까보면 알지만 상승 정도 될 것 같아요. 30년 이상 복숭아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 자진해서 후계를 잇는 아들이 매 순간 대견하답니다. 아, 이거는 농사라는 건 아버지라도 뭐 아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넓은 임야에 모든 나무를 벌목하고 길을 내고 호두나무를 새롭게 심는다고 했을 땐 내색은 안 했지만 걱정이 앞선답니다. 호두나무 이게 심을 때는 이 기럭지가 한 10cm 안쪽 그렇게 조그만 묘목을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컸어요, 호두나무가.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걸 갖다 이게 버리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무가 너무나 잘 커졌어요. 아버지의 근심과 아들의 노력을 품고 잘 자라준 호두나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요. 이렇게까지 잘 키운 비법이 있을까요? 비료는 한 5% 정도. 좀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아프다 할 정도로 배고픈 것만 살짝만 줄까 안 줘요. 배고플 정도로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요? 부족한 비료량에 비해 너무 잘 자란 호두. 무슨 비료길래 효과가 이렇게 좋을까요? 저로 가보시죠. 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비료의 정체를 보여주겠다는 보좌농부. 제작진을 이끈 곳엔 대형 비닐로 덮인 긴 더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 이건 얼핏 보기엔 그냥 흙더미 같은데요. 1년 동안 미생물 없이 뒤집어가면서 발효시킨 퇴비입니다. 미생물 없이 발효시킨 퇴비요? 사실 우리 공기 중에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환경 조건만 만들어주면 미생물이 모여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이웃 농가에서 얻은 우분과 호두나무 낙엽들을 모아 미생물 없이 발효시켰다는 퇴비. 이것을 가능케 한 발효 조건은 뭘까요? 수분 함량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량을 1.8m 정도로 적재를 해놓으면 이게 안에서 열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가 65도에서 70도를 넘어가면 타기 때문에 뒤집어줘야 돼요. 또 뒤집어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보름 주기로 이루어진 퇴비 교반 작업을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공기 중 미생물을 접촉시켜 발효하는데요. 그렇게 1년간 자연 발효한 퇴비를 늦가을 낙엽을 떨군 호두나무에 공급한답니다.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이게 새싹 나올 때 힘이 달라요. 그 싹 힘이나 호두를 물고 나왔을 때 호두가 충실해지고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호두가 튼튼하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유형 미생물 공급 없는 자연 발효 퇴비로 호두 품질을 높여라. 오전 수확을 마친 시가. 농장에서 내려온 부자농부. 그를 기다리는 건 백숙입니다. 호호호호. 밑반찬도 꼼꼼히 차려진 점심상. 고되게 일하고 먹는 뜨끈한 밥맛이야 두 말이 필요 없죠. 어허,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금방 끝나요? 저쪽? 고기 한 30분? 잘 됐네. 30분이면 또 갈게요. 옆에 계신 분은 누가 봐도 대표님 어머님이신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술 잘 오셨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수확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네, 수확 때만. 딸 때만 조금 힘들지 수확할 때만. 복숭아는 항상 사람 붙어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아들이 하는 호두 농사니까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아유, 말이다 그래요? 그래도 아무래도 아들이 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지. 온 마음을 다 써주는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에 세상 든든한 부자농부입니다.
가슴까지 뜨뜻해진 점심 식사 후 산비탈에 트럭 한 대가 들어서자 오전 내 수확했던 호두 상자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 일제히 묵직한 상자를 하나씩 들고 이동하는데요. 늘어선 호두 상자 행렬에 트럭이 금세 채워졌습니다. 묵직한 무게로 느려진 트럭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작업장 옆 하차장. 이제 본격적으로 청피호두를 상품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나 싶었는데 잠깐, 설마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 수확한 거를 갖고 와서 여기 적재를 해놓고 지금 삭히는 거예요. 삭혀요? 홍어도 아닌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청피가 잘 벗겨지기 때문에 기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가위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거는 이제 삭혀진 거예요. 약간 하루 정도 있으면 더 잘 까지거든요. 이렇게 쏙 빠지는 거. 이런 시점이 삭힌 거고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밀리는 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청피 분리를 쉽게 하려면 얼마나 삭혀야 하나요? 보통 수확을 하고서 5일에서 7일 정도, 이 정도 예상하면 돼요. 삭힌 청피가 잘 분리되는 건 알겠는데 7일이나 기다리는 건 너무 지체되는 시간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 기계에 따라서 틀린데 이런 거를 넣어서 이렇게 갈듯이 이걸 표면을 갈아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삭히지 않았을 때는 기계에다 넣으면 이게 다 다시 분리를 해야 돼요. 작업을 해도 효율도 없고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요 기간을 조금 기다려서 기계를 빨리 작업하는 게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삭힌 청피로 작업 효율을 올려 인건비를 절감하라. 그날 저녁 골프 치러 왔어요. 연습하러 왔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초보라 연습도 얼마 안 돼서 네. 잘 안 되네요. 초보라 하지만 열정은 프로. 여기서 너무 이렇게 안으로 돌려버리셔서 살짝만 더 이렇게 더 올라가주시고 굿샷! 잘 됐어. 골프가 이제 스트레스도 잘 풀리고 집중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농사 스트레스 날려! 굿샷! 호두 농사도 굿샷입니다. 다음 날 이라 채비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가위네요. 가위 들고 뭘 하려나 싶더니 호두나무를 타고 오릅니다. 아 조심해 부자농부. 수확 끝난 빈 나무를 뒤늦게 왜 타나 했는데 아하 가지치기? 멀쩡해 보이는데 아깝네요. 아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돈을 벌어요. 호두나무 상단에서 자른 여린 가지들. 야 이걸로 돈을 번다고요? 이건 접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이렇게 한 마디씩 잘라서 순이 나와서 이제 그걸로 호두나무가 되게끔 하는 거를 접수라고 해요. 씨앗을 발화시켜 묘목 키우는 방식이 아닌 호두가지와 어린 수를 접목해 묘목을 키우는 방식인데요. 수확이 끝나고 보름에서 20일이 경과된 후 전정한 가지는 저축하듯 좋은 창고에 보관해 둔다고 합니다. 저축의 묘미는 이자. 다음에 가지는 이렇게 변신한다고 합니다. 이게 호두나무예요. 접목 호두. 저희는 유경 접목을요 1월 1일에 씨를 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붓거든요. 그러면 열흘 가열을 하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싹이 나와요. 그러면 접목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10cm 정도 컸을 때 그때 이제 어릴 유자라 해서 그래서 유경 접목이에요. 어린 순을 키워 전종한 가지에 접을 붙이면 20일 경과 후 싹이 자라고 호두 묘목이 된다는 것. 묘목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함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유경 접목한 호두 묘목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유경 접목한 묘목은 1년 정도면 보통 1m 이상 자라는데요. 키만 크는 게 아니랍니다. 그 어린 나무에서 호두가 달려요. 그 바로 접목한 거에서. 씨를 발화시켜 키운 호두나무에서는 10년은 적게 걸리는 일. 접목법 하나로 10년을 앞당겼네요. 4만에서 5만 주 정도 그 사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판매를 못하고 위탁 판매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소문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효율값, 유경 접목한 묘목의 연매출 얼마나 되나요? 유경 접목 코드로 호두 묘목으로 이게 판매를 연간 3억 원 판매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호두 묘목 판매로 연매출 3억 원. 호두나무 산 하나를 진두지휘하는 부자농부.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떤 산길보다 험난했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왔을 때 벌목을 시작했었고 식재된 것을 취소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서 호두나무를 심게 되었죠. 길이 험하다 보니까 차도 뭐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고 포크레인이 또 엎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야산에 길을 내고 묘목을 심는 데만 자그마치 3년. 10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태풍 강타. 그간의 노력을 일순간에 쓰러뜨렸고 회복조차 불가할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길을 낸다고 해서 다 길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세월이 흘러야 되더라고요. 뭐 길을 내놓고도 태풍이 한번 오면 골짜기처럼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시간이나 긍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부자농부, 다시 길을 내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양분 조절로 고품질 호두를 생산해 새로운 판로 개척까지 성공하며 초기 손실을 만회한 데 이어 중국산 호두나무를 수입하는 대신 유경 접목 기술을 배워 호두 묘목까지 판매 품목을 확장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호두 접목을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일반 접목이 아니라 유경 접목이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품종을 선택하는데도 되게 신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와서 보니까 품종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로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구축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시간을 흘려보내며 청피를 삭혔던 호두 상자들 옮기는 중인데요. 가장 오래 삭힌 첫 수확물부터 트럭에 실었습니다. 드디어 뽀얀 호두알을 하하 보게 되는 걸까요? 삭힌 청피, 호두 열매가 도착한 곳은 산 아래 가공 공장. 조심해서 잘라. 본격적인 가공 공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피를 탈각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호두가 이제 건조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작업하는 곳이에요. 이쯤 되면 삭힌 청피가 얼마나 잘 벗겨졌는지 궁금한데요. 기계에 들어가자마자 후두두둑 떨어지는 청피. 딱 호두만 나왔습니다. 덕분에 청피 벗기는 수작업은 패스. 인력은 최소화하고 대량 작업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청피도 없는데 뭘 골라내는 거죠? 이때는 제 상품이 나오는데 약간 어두운 색깔이나 뽀얀한 색깔 이걸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은 까는 호두고요. 이거는 이대로 호두를 파는 거예요. 맛이나 품질의 차이는 없으나 호두 껍데기 색깔에 따라 판매 방식을 정한다는 것. 그나저나 올해 호두 농사 어떻게 잘 됐어요? 이 정도 되면 건조를 했을 때 20g에서 15g이 나가요, 하나에.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상품이면 최상품이에요.
최상품으로 생산한 생호두는 여러 차례 세척을 한 후 식감과 맛을 올리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호두를 완전히 말리려면 3일을 말려야 되고요. 반건조만 말리면 20시간을 말려야 돼요. 청피 삭히느라 7일, 건조하느라 3일. 야, 이거 수확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네요. 건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맛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호두는 건조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습도가 있으면 먹었을 때 그 아삭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건조를 확실하게 시키는 것이 이제 그 품질을 많이 좌우하고 맛도 좌우해요.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완벽한 건조. 건조를 마치고도 출하 직전까지 온 습도를 맞춘 저장고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저희가요 상품이 이렇게 사로두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호두 상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두과자 만드는 데는 이런 거 제과용 이거 들어가고요. 사로두는 선물용 이렇게 하고 아로두는 대보름에 많이 나간다. 고소한 맛 일품인 호두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호두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늘리고 있습니다. 강병택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호두 판매 5억 원, 호두 묘목 판매 3억 원으로 연매출 총 8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용 미생물 공급 없는 자연 발효 퇴비로 호두 품질을 높여라. 두 번째, 삭힌 청피로 작업 효율을 올려 인건비를 절감하라. 세 번째, 유경 접목한 호두 묘목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요즘 뭐 가공 사업까지 많이들 뛰어드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같이 뭐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자그마한 꿈이 있습니다. 성공과 도전을 향해 정면 승부하는 강병택 부자농부에게 인증패를 드립니다. 네, 부자농부가 돼서 영광입니다. 단단한 껍데기 속 꽉 찬 알갱이를 품은 호두처럼 새로운 도전도 다부지게 성공하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